대화로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미스터 스톤의 봉우리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스테이지는 자 여기 집에서 시작하는데 얘네들은 웃고 있는데 왜 얘는 울고 있을까요? 어디를 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울고 있죠. 뭐 바위 밑에 뭐가 깔려있어요. 기타가 깔려있어. 왜 이거를 깨뜨리면 기타를 찾을 수 있어요. Thanks, Rayman, baby. This super helicopter power is for you. 맞다고 슈퍼 헬리콥터 파워를 주죠. 자, 이제 슈퍼 헬리콥터 파워 먹었는데 이제 원래 여기에 떨어지게 돼요. 자, 얘는 이제 연주를 하고 있고 이 슈퍼 헬리콥터 파워를 쓰는 방법은 헬리콥터를 가동시키면 원래는 눈 감고 떨어지는데 눈을 뜨는 순간부터는 점프 버튼을 누르면 그때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슈퍼 헬리콥터 쓰는 방법을 충분히 연습하고 다음 스테이지를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것도 높이 올라가고요. 점프 버튼을 빠르게 누르게 되면 속도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찔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스피드런에서는 보통 이거 안 먹죠. 사진이 있고 요 밑에는 피가 있어. 전화 안 받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거를 먹으면 여기에 감옥이 생겨있죠.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끝! 자, 여기는 뭐가 심상치 않죠. 뭐 돌이 줄에 묶여있고 바위가 줄에 묶여있는데 점프를 하면 저게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 줄을 끊어내는 게 스틱이에요. 슈퍼 헬리콥터를 이용해가지고 위험했어요. 이 줄을 끊어내는 게 목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일정 시간 안에 이거를 못 끊어내면 저기서 물이 안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죽어요.
자, 이번에는 빗물이 또 밑에 깔려있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또 구름을 밟아야지 먹고 생겨요. 자,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먹고 이거를 타고 올라가도 되고요. 이 왼쪽에 가면요 이걸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위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른 몸은 없어요. 이렇게 매달리고 올라가면 자, 몸이 있죠.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이쪽으로 가면요 사실 이거 안 가도 돼요. 이거거든. 막 나, 저 날아다니는 거 조심하시고. 원래 길은 여기예요. 자, 그 다음에 때리는 앞으로 와요.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눈이 오죠. 여기서는요 주먹이 스피드가 좀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최대한 멀리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주먹을 날아 보낼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먹 스피드가 있어야 최대한 멀리 가서 이렇게 주먹을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저기를 올라가네요. 이러면 감옥이 생겨있어요. 하나 먹고 하나 둘. 여기는 눈길이 미끄러지고 자 이쪽에 내려가면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죠. 자 보너스 스테이지 여기서 13개를 먹어야 돼요. 여기는 좀 간단한 대신에 스테이지가 좀 짧아요. 퍼펙트! 자, 이어서 갈게요. 자, 뭐가 내려오는데 일로 피할 수 있어요. 예스! 뒤에서 뭐가 쫓아오지만 그냥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여기는 미끄러지는 그 구간이고 속도가 떨어지죠. 이렇게 사진 찍으셔도 되고 안 찍으셔도 되고요. 자 여기 뭐가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는요 이쪽으로 뭔가 내려가면 보너스가 그냥 이렇게 때려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감옥이 생기죠. 그리고 이 몹들이 생기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는 애는 그냥 뭐 다 죽이는 거거든요. 운동을 나가서 이렇게 숙이고 가면 되고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시든지 이렇게 아니면 그냥 전력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Yeah!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스톤 스테이지 이렇게 주먹을 때라는데요. 여기를 깨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은 저렇게 기운을 쓰면 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롤러를 여기서 높여서 때려야 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다시 때릴 수가 있어요. 대신 높은 타점에서 아무 데서 때릴 수도 없고요. 이렇게 뭘 타고 내려가 이렇게 타이밍을 뭐 보여줘야 되는데 스피드로 나오는데 아 이거 올라갈 수 있는 다시 그리고 네네 원래 스피드로는 저걸 빨리 끝내야 돼요. 자, 이번에 또 퍼포먼스가 있죠. 빼롱. 자, 이제 여기서 새로운 힘을 또 받아요. 자, 이제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쓰는 방법은요. 이렇게 보는 동안에 키보드 X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달리게 되면요 이렇게 점프하는데 점프 높이가 한 키보드 더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블루 마운틴까지는 클리어가 끝났어요.